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 소속된 그 잡지사에서 저에게 원고를 좀 부탁했습니다. 그 제목은 목회 본질, 그 주제로 좀 써달라. 그래서 제가 이번 안식월 기간 동안에 원고를 3개 썼는데 그 목회의 본질이 뭘까? 그것도 A4용지 4페이지에 어떻게 그걸 다 요약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몇 가지를 썼는데, 사실 목회의 본질 그 한 핵심은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 새물교 선교 연합하는 여러 교회들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비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비전입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당연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더십과 비전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면 노아,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느헤미야,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신약의 바울,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명확합니다.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았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나중에 총리까지 되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기초성경국 3권에 넣을까 아직 안 넣을까 최종적 결정은 안 했는데 이렇게 거기다 써봤습니다. 당신은 현재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당신의 교회는 현재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체크하라고요. 첫째, 비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비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에서 개인이건 단체건 비전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비전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날 비전에 대한 인본적인 그릇된 이해가 매우 팽배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어 어떨 때는 자신을 위해서 세운 큰 목표와 꿈을 우리의 비전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구절 중에 이러한 구절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그러면서 그들은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 구절 중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잠언 29장 18절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우린 비전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 잠언 29장 18절이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 the people perish,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해에 대한 문제 핵심이 뭐냐 하면 그 비전과 그러한 비전과 꿈이 위대한 계획이 모두 그들 자신들이 세운 거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신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 모세, 여호수아,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입니다. 거기 헌신된 사람입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에 거기 헌신된 자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국 그 일이 성취되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바울 이러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들이 자신들이 그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이 그 꿈을 가져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전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본적인 자기중심적인 이해가 매우 팽배합니다. 두 번째, 비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럼 성경이 말하는 혹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참된 비전은 뭔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지금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킹제임 성경 아까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킹제임 성경을 다시 번역한 게 혹은 보완한 게 뉴 킹제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킹제임스. 그 뉴 킹제임스에서는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과 똑같이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계시가 없는 곳에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백성들이 방자 행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의 책 영적 리더십에서 생명의 말씀에서 번역한 책입니다. 참다운 비전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옳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나 성경적인 이해를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세운 위대한 꿈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참다운 비전은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제가 이번에 그 안식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보려고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거든요. 그 The Power of Vision. 그러니까 제가 남아공 사역 갔다가 이렇게 책이 있길래 샀는데 그동안 못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 하면 비전의 능력 이런
겁니다. 저자는 조지 바나라고요. 아마 지금 미국의 플러 신학 대학원의 아마 리더십에 대해서 교수이기도 할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도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아주 귀한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어떤 출판사 번역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이분은 이 책에서 그 비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역을 위한 비전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선택된 종들에게 주어진 선호되는 미래에 대한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잘 감이 안 오죠? 영어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은 잘 못해도 읽을 줄은 아니까. Vision for ministry is a clear mental image of a preferable future imparted by God to his chosen servants, and is based upo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God, self, and circumstances. 제가 설명을 좀 하면요. 사역을 위한 비전이 뭐냐? 비전은 보는 거잖아요. 비전은 선명한 정신적인 이미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명하게 보는 거라는 겁니다. 비전은. 근데 선명하게 보는 건데 뭐를 보는 거냐? 뭐를 보는 거냐? 선호되는 미래를 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는 거라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거죠. 근데 미래를 보는 건데, 그걸 선명히 보는 건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보는 것이 가능한, 그래서 미래를 선명히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의 뭐 이렇게 뭐 야망이나 뭐 이렇게 뜬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신과 환경을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초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줄이면요, 환경은, 그러니까 비전은 미래를 보는 건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에 기초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세 번째, 비전의 중요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일날 설교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비전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좋은 방법은 비전과 관련해서 네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존 맥스웰 목사는 비전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네 종류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비전의 4단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4단계가 뭐냐면, 첫째는 방랑자고, 둘째는 쫄아다니고, 셋째는 성취자고, 넷째는 리더입니다. 방랑자는 누구냐? 그 존 맥스웰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전을 전혀 볼 줄 모른다. 그러니까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 쫄병은 누구냐? 그에 의하면 비전을 볼 줄 알지만 자신의 것으로 추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성취자는 누구냐? 비전을 보고 그것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리더, 비전을 보고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리더다. 근데 저는 그 이 존 맥스웰 목사의 이 말을 약간 그 어댑트해서, 즉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되 금방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의 목적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에 기초해서 미래를 보는 선명한 멘탈 이미지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것에 기초해서 저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나눕니다. 방랑자, 겁쟁이, 성취자, 리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네 종류 사람 뭐라고요? 방랑자, 겁쟁이, 성취자, 리더. 그럼 제가 말한 방랑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럼 겁쟁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성취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사람으로 달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사람으로 달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네 번째 리더가 누구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사람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통해 성취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랑자. 방랑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랑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방랑자는 자기가 세운 비전이나 목표 혹은 목회의 계획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방랑자는 그의 삶에, 그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이 책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요, 조지 바나는 어른들, 10대들, 목회자들, 교회 스태프들, 그 다음에 정계와 재계 리더들, 비영리단체와 선교단체 장들 등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무려 20만 건 이상의 인터뷰를 가집니다. 20만 건.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20만 건 인터뷰 후에 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그 결론을 내린 내용이 여기 이렇게 앞쪽에 돼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중 하나, 비록 그들이 좋은 사람들이고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담임 목사들은 그들이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들의 회중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삶에 거의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20만 건의 인터뷰 후의 결론으로 말하기를 대다수의 담임 목사들은 오늘날 자기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삶의 임팩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비전의 개념에 대해서 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름대로 교회 생활해요. 나름대로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나름대로 봉사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위해서 살아요. 문제는 그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결론 중에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지역교회 내에서 당회나 청빙위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서 그를 검증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교회의 비전을 의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구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사람인가, 그 비전을 이끌어 갈 사람인가 라는 것을 검증하는, 그것을 주요 요소로 여기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비슷하게 모든 개신교 교회 중 교회 20개 중 한 교회보다 더 작은 수의 교회만이 그들의 평가 과정에 대한 열쇠로서 그들의 비전 진술서를 사용한다. 5%도 안 된 교회만이 개신교 교회 중에.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를 검증하기 그 열쇠의 핵심으로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기록한 비전 진술서를 사용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세운 비전 많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입을 크게 열라 채우리라, 거울을 보고 나름대로 꿈을 꿉니다. 문제는 다 자기가 세운 비전들이죠. 교회요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전혀 예외가 아니죠.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전은 한편으로 개인이건 단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복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다녀왔는데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목욕탕 가서 목욕 다 하고 손톱발도 다 깎고 옷 새로 다 갈아입고 속옷부터,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쓰던 그 당시 사당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동생 중에 한 명이 책상들에 부러뜨려가지고 십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은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또렷하게 이리 들린 소리도 아무것도 없었고 눈에 보이는 환상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렷하게 주님께서 저를 복음의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앉아있는데 복음 사역을 위한 주의 종으로 부르시되 목사로 부르신 것을 명백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걸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서 저의 생애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드렸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다른 일을 할 거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공부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당연히 성적도 좋았겠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교수가 되라고 많이 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교수가 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1년 이전에는 방랑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즉 교회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지 바나도 이 책에서 교회의 미션, 소명과 비전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미션, 소명과 부르심과 비전을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비전과 부르심은 다릅니다. 그런데 또한 비전과 부르심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여기서 나눈 부분들이 여러분이 선명하게 다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번 들어서 아실 내용은 아닙니다. 나중에 혹시 책으로 나오면 보시고 다른 교재들 참조하시고 혹시 뭐 이 책이 나중에 번역되면 아니면 영어로 볼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뭐 다른 책들 구해도 여러 가지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비전과 부르심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차이가 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비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명확하게 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회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풀타임 사역자라서 그리고 복음 사역자 중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 그런데 나의 사역을 향한 이분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내가 목회를 감당하되 어떤 종류의 목회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제가 아까 1991년 이전에는 방랑자의 딱 말이 그 말입니다. 목회 신실하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다 복음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비전. 좀 있으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또한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비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사역 중에서도 어떤 일에 우리가 시간과 정력과 물질을 투자해야 할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도 어떤 일을 거절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등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비전이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그분 좀 더 이렇게 또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저를 돌이켜주시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들을 알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뭘 해가고 계시고 저를 무슨 일로 부르셨고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입니다. 그전에는 저는 나름대로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걸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속에서 부르셨던 게 뭐냐면 주의 어느 때까지니까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플로리다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소개해가지고 그 교회 후임 목사,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플로리다에 있는 우리 침례 교단인 교회인데요, 청장년 출석 인원이 200명이 넘고 교회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이 학군도 매우 좋은, 거기 오면 차를 줄 거고 사택을 줄 거고 학군은 좋다고 교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미국 사정을 조금만 더 안 보는 이유,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면 대단히 이렇게 쉽게 막 훌륭한 목회진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렇게 전화 왔는데 제가 1분도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단 1초도 안 간다고 그랬어요. 왜 안 간다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안 맞았다고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그때 거기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몇 년 전에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아주 친했던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동안 벌써 목회자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둘은 다릅니다. 둘은 달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뒷받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세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노아에게, 다윗에게, 다니엘에게, 느헤미야에게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한 하나님의 비전이었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헌신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방랑자인데 방랑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여기 오늘 제가 살펴보는 이 비전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이 비전과 관련한 성경적인 구절 중에 매우 중요한 구절이 저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 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 1절부터 23절까지 읽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주일날 낮 시간이라 허락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그 중간에 이제 내용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씨앗이 뿌려질 때에 네 종류의 밭에 떨어졌는데 그 하나가 길가죠. 그래서 길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11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13절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그 이사야 예언이 잘 이루어졌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는데 그대로 됐다. 그런데 너희들은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냐 보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씨 뿌리는 부위의 가장 핵심이 보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보는 겁니다. 근데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비전이 그러니까 그렇지 영어로 비전을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읽는 거거든요. 영어 비전은 V-I-S-I-O-N이잖아요. 그게 뭐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한 대로 preferable, 선호되는 future를 선명하게 mental image를 갖는다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비전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씨뿌리는 비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비전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어떤 그 배경이라고 그럴까 바탕으로 그럴까 그 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씨뿌리는 비유에 보면 여기 씨앗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뭐죠? 19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지금 씨앗이 뭐라고요? 아무나 뭐를 듣고? 천국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은 천국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씨앗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 씨앗의 의미를 좀 더 올바로 이해하려면요, 그 광범위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나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God's kingly reign.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러니까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 씨앗은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 모든 일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 떠나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고, 들어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씨앗으로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씨앗들이 수없이 많이 뿌려졌습니다. 이게 씨앗입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씨앗이 뿌려졌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 씨앗을 받는 종류의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네 종류의 밭입니다. 네 종류의 밭입니다. 이 네 종류의 밭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고 계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들을 본 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이들이 네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방랑자들입니다. 그들이 방랑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보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해당하는 자들이 바로 방랑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보냈을 뿐만 자기들도 와서 어떨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람을 보낼 뿐만 자기들로 와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린 걸 보았을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거기 함께 있어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것을 먹고 배불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방랑자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여기 들 중에 거기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시편 비유의 13절 15절까지 보시면 명백하게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는 굳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과 전통을 고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리저리 판단하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 결과 그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여러 곳에서 소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23장 16절, 17절, 19절, 24절, 26절 등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그 뛰어난 종교적인 헌신과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방랑자였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지 바나도 그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과 자신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나 관계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름대로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그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게 방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방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마치 큰 그림의 각 퍼즐 조각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듯이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룰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릅니다. 조지 바나는 아까 이 책에서 같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할지라도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각기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같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동일하다면 그것은 서로 경쟁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점점 이렇게 앞으로 살펴볼 텐데, 분당에서 교회가 처음 개척됐을 때요,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때는 200명 이상이 방문했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메시지가 강하다고, 뭐 예배 순서가 다르다고, 그 중에 대부분은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도 나중에 설교하다 보니까 5명 남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그냥 나갑니다. 예배도 길죠. 또 그 당시에요, 좀 유난히 극성맞은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아파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전도사 여자선 한 명에다가 봉고를 하나씩 줘서 그 아파트 단지 입구에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나오는 사람들 끌고 세워 갔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교회가 단지 내 상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이렇게 그 뭐지 사람 데려가다가 일부 사람들이 교회로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는 그들을 데려가려고 안으로 차를 들여서 교회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그 전에 차를 세워놓고 데려가더라고요. 그 똑같은 교회에 나가는 성도였는데 그 동네에서요, 제 아내가 슈퍼에 갔다가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예수도 믿어. 얼마나 반가워. 그런데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어떤 성도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는 주중에는 성경 공부에 나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자기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 중학교 동창의 사모인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거짓말을 속인 거예요. 그 똑같은 교회. 그 맞은편에는 큰 장로교회가 있었고요, 한 블락도 채 되기 전에 우리 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한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저는 봉고를 입구에 세워놨다가 포도나무 교회 오는 사람들 오기 전에 데려가려고 앞으로 왔을 때에도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거기 나가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거기 갈 사람은 거기 가고요, 여기 갈 사람은 여기 가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야 합니다. 제가 큰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퍼즐 조각은 각기 다르지만 그 조각이 모아져야 큰 그림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비전이 달랐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비전이 달랐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똑같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지 바나가 그런다니까요, 동일한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그거는 서로 경쟁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하나님은 각 교회에 대한 비전이 다르다.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런 이해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벽돌만 많이 쌓아놓는다고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벽돌들이 설계도를 따라 각기 제자리에 놓여져야 방도 되고 거실도 되고 화장실도 되고 부엌도 돼서 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따라 그 교회의 각 지체들과 사역이 그 비전에 맞춰져서 드려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를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겠죠. 저 개인적으로요 보도나무 교회가 지금보다 100배가 성장해서 수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읽는다면 우리는 다 읽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 절대 담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No thank you. 저는 거기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교회량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뒷받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근데 오늘 포도나무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은 리더를 중에서도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습과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자신의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평양에서 부지런히 그리고 사력을 다해 노를 저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방랑자입니다. 그런데 조지 바나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개인이건 교회건 혹은 다른 단체건 방랑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겁쟁이입니다. 제가 말하는 겁쟁이는 누군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많은 대가 지불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보십시오. 모세의 노력과 모세의 힘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모세에게 삶을 들여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대가가 요구됐습니다. 수많은 분야에서 많은 대가가 요구됐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이 구원하러 보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들을 구원하러 보낸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온갖 욕설을 듣는 그러한 대가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모든 가족이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아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인류를 구속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예수님 당연히 공유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이
비전에 삶을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에게 많은 대가가 요구됐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대가 없이 성취되는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클수록 지불해야 할 대가는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교가 여기까지 오도록요 절대로 작은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환경적인 어려움, 관계를 통한 영적인 사탄의 공격, 이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많았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경우도 절대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대가가 요구되는데 겁쟁이는 누구냐? 겁쟁이는 비전을 보고도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못 가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과 가시밭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돌밭과 가시밭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돌밭과 가시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그러니까 우선 내용은 이렇습니다. 돌밭이 뭡니까? 돌이 많아요. 흙이 얇아.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니까 흙이 얇으니까 금방 싸게 나. 금방 싸게 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태양에 비치면 뿌리가 얕기 때문에 말라버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기쁨을 받는다. 기쁨으로.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면 그 말씀을 버려버린다. 이게 뭐죠? 그 돌밭이에요. 그럼 가시밭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이 있으니까 싸게 나. 싸게 나는데 가시도 있어가지고 온갖 찔리고 해가지고 이 싸게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시가 세상의 재리에 대한 유혹, 재리에 대한, 돈에 대한 유혹, 세상 사랑, 탐심 이러한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을 받긴 받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거죠. 세상 사랑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지지 않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은혜는 기쁨으로 받는데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는데 할렐루야 하면은 받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대가 지불은 no thank you입니다. 은혜 yes 할렐루야, 대가 지불 no thank you. 이게 돌밭과 가시밭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중에 대부분은 바로 이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돌밭과 가시밭이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겁쟁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만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네 가지 비유 중에 여러분 성경을 펴놨으니까 보시면 나오는데, 자, 길가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라? 깨닫지 못한 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보지 못한 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어떤 자라고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이들은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과 돌밭은 보았단 말도 없고 안 보았단 말도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성경이고, 이들은 본인들은 보았다고 생각한 자들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요 대다수는 돌박아 가심하셨습니다.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에게 기적을 베푸셨을 때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메시아가 오신들 이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겠느냐 그러면서 왕삼을 했다 그 말이죠. 왕삼을 했단 말은 뭐냐 하면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아까 말한 메시아가 오신들 이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겠느냐 이분이 말한 메시아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까 그 뭐죠 길가에 해당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은 바알섭을 지폈다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뭐죠 이 놀라운 향한다 저는 뭐죠 바알섭을 들린 자다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뭐한 자들 대다수는. 그런데 예수님 뭐죠 아까 말한 오병의 기적을 베풀셨을 때 거기 있었던 자들은 요 때로는 며칠씩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길가하고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은 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다음날 그들이 돌아갔다가 그 예수님이 계셨던 자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배 한 척 있었는데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배가 없이 혼자 계셨기 때문에 거기 있을 걸로 생각하고 아침에 온 겁니다. 자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밤중에 이렇게 무리로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안 계시니까 이제는 이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실 때 거기 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인 걸 가르쳤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대다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고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본 자입니다. 근데 금방 살펴본 대로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왕삼으로 하는 자들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본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다루면서도 살펴봤듯이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겁쟁이가 누구냐? 겁쟁이가 그 돌밭과 가시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본인들은 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보면 자신을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포도나무께 여기까지 오도록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비전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 비전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셨는가 다음 주에 하나님 비전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방법들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비전을 보이셨는가?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이셨는가? 어떻게 바울에게 하나님 비전을 보이셨는가? 그들 어떻게 하나님 비전을 발견하고 따라갔는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비전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시는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성경적 토대를 놓은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도록 인도하셨는가? 우리에게 보신 하나님 비전은 뭐였는가? 그리고 뭔가?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목적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부분 하나는 살펴볼 거거든요. 제 목회관이 아니고요. 제가 세운 계획이 목회 계획이 아닙니다. 전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전의 성격. 그럴 텐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도록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200명 이상 방문했다 다섯명밖에 안 남았다. 그 당시에요. 한 달에 350만 원씩 재정이 부족할 때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교회 문 닫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교회 2년째는 중직들 중심으로 4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10달 내 교회 문 닫을 거라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환경적인 관계적인 압박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견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뭐가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인도하심 속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속에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성격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보니까 저는 의미를 중요시 여기는 성격 타입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저는 겉으로 아무리 허황돼도요, 의미가 없으면 저는 아무런 관심도 없거든요. 제 성격 타입이 그래요. 여러분 성격 타입이 다르듯이.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은, 뭐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그러면서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교회 모양은 이 모양이 꼴인 그 상황인데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속에 아무도 다른 사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속에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함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는 가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을 걸 수 있었어요. 모든 거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저와 제 아내하고 그 당시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보는 것이 전적인 안식을 가능케 합니다. 겁쟁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대가 지불이 두려워서 못 가는 자들인데 실제로 그들은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비린 비유에 돌밭과 가시밭이 바로 그 겁쟁이들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종류 사람들이 뭐라고요? 성취자입니다. 제가 아까 성취자를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성취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사람으로 달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성취자가 누구냐면요, 그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니 본 자들입니다. 비전을 본 자. 그리고 거기에 삶을 드린 자들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등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그들이 바로 그 성취자들입니다. 그들은 본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 마태복음 13장에. 거기 바로 이어서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 어떤 사람이 발견함에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함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여러분 거기에 보화, 거기에 진주, 값진 진주가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금액의 보화보다 더 소중하며 장소보다 소중하며 세상의 명예보다 소중하며 어떠한 종류의 쾌락이나 기쁨보다 더 소중하며 그거보다 더 귀한 값진 보화는 없습니다. 좋은 밭은
그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못 박히시기 6개월 전쯤에 이제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주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우리처럼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한 걸로 잘못 이해합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베드로는 신약 성경을 토대로 한 예수님의 관한 지식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눈을 밝히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말씀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 부활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맛입니다. 여기 10배리는 비유에 30배, 60배, 100배 그걸 결실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헌금 설교하면서 그거 갖다 붙이는데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이건 헌금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그가 그대로 살았을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날 나쁜 날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사 예수님을 따른 이 삶을 살펴보십시오. 실수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꾸중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못 깨달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는 예수님 저주까지 내리면서 세 번씩 부인까지 했습니다. 엎어지 코 깨지고 넘어질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 비전과 목적을 이루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어부로 살았을 때 이 삶,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 부활을 발견하고 그 비결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사 그 주님을 따라간 이 삶 결과가 여러분 이게 30배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60배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100배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취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자신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주님의 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이 건물을 지어 와가지고요, 이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그 전에는 그 역도 경기장 서울에 빌려서 했었거든요. 돈 많이 들여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건물을 이제 지어 오도록,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신 분들 알지만 이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셔서 여기서 이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그 오래 전부터. 그런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도 많이 오고 또 외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면서 왔는데, 제가 여기서 그 전에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때 학생이었던 한 분이 그 선교사님인데 이 집회 참석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같은 신학교 동기들이었던 목사님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왔길래 제 사무실에 이렇게 초청해서 세 명이 앉아서 차를 대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 제가 신학교 강의 나갈 때 그때 한 겁니다. 그때는 봉고 타듯 다니면서 뼈썩 말라가지고 깨져도 했는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사역이 커져가지고 교회도 크게 짓고 뭐 사역이 국내에 확산되어주고 이렇다는 거죠. 와, 놀랍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앞에서 앉아있는데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말이. 근데 어떻게 낯설게 느껴지는, 딱 이런 기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여름에 그 태양볕에 뭐지? 이 씨앗을 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땀을 흘리면서 물을 주고 씨앗을 심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다가 가을에 와서 큰 수확이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와, 그때는 고생하더니 지금 보니 큰 수확이 맺혔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서 보면 그럴 거잖아요. 이 사람 정신 나갔어? 이럴 거잖아요. 그런 정신 나갔으면 아닌데 그런 기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은 뭐만 보느냐면요, 옛날의 내 모습과 겉에 지금의 내 모습만 봐요. 그때는 교회가 작았고 뭐 차도 이랬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사역이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겉만 봐요. 근데 저는 왜 그게 낯설게 느껴진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비전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게 보였거든요. 농부는 여름에 씨앗을 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땀을 뻘뻘히 물을 주면서 이 풀들을 뽑으면서 그 씨앗 속에 가을에 수확이 있는 걸 다 압니다. 비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근데 비전을 보는 사람은 그 비전 안에 있는 생명력을 봅니다. 결실을 봅니다. 그게 좋은 맛입니다. 그게 성취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 리더가 누군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리더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사람을 달려가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통해 성취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썼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도 리더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전을 보고 추구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통적인 한 가지 핵심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리더는 성취자 중에서만 나옵니다. 다시 말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성취자 중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영적 리더십의 부재 시대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영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정말로 심각하게 리더십이 무너져 있는 그 이해조차보다 가려져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참된 리더는 성취자 중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가보지 않는 길은 아무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교리를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포도남교회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으시고 다른 교회 또 목회 하시다가, 아니면 기관 목회 하시다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목사님이어도 오신다고, 우리 오이코스 리더는 일반 교회에서 뭐 구역장 그러잖아요. 우리 성격이 매우 다르긴 한데. 근데 오이코스 리더 못 맡깁니다. 왜 못 맡긴 줄 아세요?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전통에 대한 이해 가지고 교리는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삶을 들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 성취자가 먼저 되지 못하면 단 한 사람도 그 자리로 세우지 못합니다. 보세요. 맡겨도 말아먹습니다. 리더는 성취자 중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포도나무 교회 리더들마다 각 분야의 리더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성취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참다운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존적인 전통과 세상적인 방법에 의한 교회 생활에 대한 인식만 가득 채워져서 세상적인 지혜를 따르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판단해서는 포도나무 교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는 그렇게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돌아서서 나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자. 근데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성취자는 다 모든 리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있었던 한 지체의 삶을 보면서 그게 아닌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지금 포도나무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은 분명히 성취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나갈 때 참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그분의 삶 속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저한테 얘기할 만큼 그게 분명히 성취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일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 제가 그걸 보면서 모든 성취자가 다 리더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리더는 뭐냐 하면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려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온 삶으로 달려가 하나님 비전이 그를 통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취자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포도나무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이렇게 세워지면 포도나무 교회는 정말 지금보다 더 놀랍게 지금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시지만 정말 지금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뒷받침에 함께하시면서 하나의 목적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막대한 임팩트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줄 겁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포도나무교회 정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포도나무교회의 비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포도나무 교회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성경에 말하는 비전은 뭐냐? 비전의 성격이 뭐냐? 왜 비전이 중요하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그 비전이 우리에게 오는가 등 성경적인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부분들을 하나 살펴가면서 특별히 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왔는데 이 시점에서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점검하고 그 비전에 맞춰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정말 하나님께서 열방을 열어가시는 시점에 이 부분이 분명히 올바로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겠다. 이래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지체들을 여러분들이 아무도 우리 포도나무교회에 등록한 지체라면 정말 아무도 방랑자 없기를 바라고 정말 아무도 겁쟁이가 없길 바라고 다 성취자 내지는 리더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과 동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